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재보궐선거 전국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 불리해 보이고요. LH 사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까지 현안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네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어제 이 정부가 이 LH 직원들의 이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네 이제 뭐 시작이죠. 사실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하시고 저 자신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공직자 부패 이것에 대해서 뭐 저도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아무튼 지금 범정부적인 차원의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저는 이번에 하여튼 정부가 모든 것을 걸고 이 공직자 내 투기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또 범위도 제한할 수 없고 그다음 시한도 네. 오래 걸리더라도 하여튼 발본사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수조사 결과는 뭐 이제 이 투기자들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관련된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계속 뭐 구체적으로 의원들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 자체적으로도 좀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일단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소속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그 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투기로 인한 어떤 이익을 사익을 편취했다든가 이것은 저는 뭐 우리 같은 당이라도 그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정치권 전체 또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뭐 이번 기회에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다 이걸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사실 어제도 이제 20명 이 투기 의심자들을 네. 이제 수사에 이제 넘겼는데 사실 변창 국토부 장관이 이제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네. 11명이 사실 이제 투기를 한 것으로 지금 강하게 네.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면들에서 좀 책임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제 뭐 정세균 네. 국무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네. 그 이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루된 직관장의 문제들이 항상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직 사회 내의 어떤 부동산 투기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떤 진상과 또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1차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대로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또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항상 보면 어떤 기관장의 어떤 책임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창흠 장관이 직접적으로 뭐 투기를 지시했거나 아니면 방조했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일단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아무 때나 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상조사와 어떤 엄중한 처벌
이것에 저희들이 좀 정치권에서도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수십 년 동안 겹쳐이 쌓여온 이런 부패인데 이거는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우리 또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장관의 거취 문제는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네.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네. 사실 장관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하는 것. 여기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뭐 이번에 이제 LH 건이 드러났지만 예. 뭐 이게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좀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 국민적인 공분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비춰보면 네. 사실은 좀 누군가가 좀 책임을 지는 네. 모습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특히 예. 뭐 우리 정부 또 당의 지도부에서 다 국민들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책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 저는 이제 문책 어떤 장관에 대한 문책 문제는 이런 어떤 좀 사실관계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뭐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그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처벌하고 하는 문제들을 빨리 정치권도 합의를 해서 좀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장관 거취 문제는 저는 예. 뭐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네. 부산시장 선거. 내년 네. 대선에 전초전으로 규정 지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선거 국면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원래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는 또 정권 말기에 아무래도 재보궐선거가 어렵습니다. 항상 네. 그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라든지 LH 사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아주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이번에 4.7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또 열린민주당 네. 김진애 후보 첫 TV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스탠딩 토론. 네. 네. 하지만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이 두 후보의 이 좀 단일화 추이와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또 서울 시민을 위한 단일화를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정말 뭐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 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김진애 후보는 뭐 건축 전문가고요, 도시공학 뭐 이런 전문가고. 네. 또 우리 박영선 후보도 굉장히 많이 서울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어떤 정책과 비전을 통한 선거가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못끄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관심을 그런 것들이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네. 참 어떤 비전과 정책을 놓고 그것들이 경쟁하는 이런 어떤 선거 전으로 저희들은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약 중심으로 좀 선거가 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네. 안타깝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네.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문제가 그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라고 계세요? 윤석열 총장은 사실 뭐 저는 오래 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예.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어떤 정치 검찰을 대표해서 아마 자기 정치를 위해서 검찰을 제물로 바친 그런 검찰총장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께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임기를 지켜주겠다 했는데도 자기 그 정치적 일정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하고 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나는 정치검찰이다. 그리고 내 검찰당을 통해서 대권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나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윤 전 총장은 그 초기부터 정치적인 좀 생각이 있다고 의원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저는 뭐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제 일단 두 명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 네네. 네. 예, 이 삼강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 또 이재명 지사도 만나셨다고요? 네네. 뭐 제가 그 대권을 준비하시는 당내 여러 중진 의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권 주자도 봤고요. 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쟁력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다 두 분 다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예. 또 아무튼 저는 그분들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에서도 대선에 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서 또 정권에 이어달리기를 저희들로서는 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당이 이제 올해 참 안정되고 단결하는 것 이게 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네. 뭐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사실 의원님이 이제 차기 당대표에 이제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떤 생각에서 이 당권 도전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뭐 두 가지입니다. 아무튼,
대선이 있는 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 단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당을 안정과 단결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사심 없는 헌신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하고 또 경제 회복의 성과도 내려면 정권 말기에 당의 중심을 잘 잡고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데 있어서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년 정도 남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당 대표에 도전하는 건 역시 안정과 단결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송영길 의원 또 우현식 의원 이제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이제 여당의 이 당권 레이스가 시작될 것 같네요. 예, 앞으로 그 당권 도전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